네, 시장이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하셨죠? 4% 가까운 양대지수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린다면 코스피는 2274선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86포인트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21선도 기술적으로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은 61선까지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27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현재 791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같은 하락 장세에서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코스피에서 특히 1조 원 이상을 매수한 것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기관을 중심으로 대거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힘이 들었던 부분은 대형주의 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었죠. 물론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한가 종목도 나온 흐름이었지만 시장의 흐름을 잡아갔던 주도주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차익 욕구, 차익 매물을 좀 내놓겠다는 그런 심리가 좀더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을 조금 일단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8월 20일, 오늘을 기준으로, 8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차 팬데믹 때, 첫 번째 팬데믹 때, 3월, 2월과 3월 사이에 나타났던 대구 쪽에서의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명에서 200명, 300명 사이에서의 지금 확진자의 증가세가 지금 7일 실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진자의 증가 속도와 숫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이번 주에 어떤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2월과 3월 장세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보게 된다면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1차적으로 주식시장 급락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유가의 급락이 함께 나오면서 2차적으로 우리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을 강타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럼 달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유동성 경색에 대한 금융시장에 우리가 크게 나타나면서 역시 또한 번의 충격을 받으면서 3차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빠르게 급락한 것이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의 급락, 달러의 움직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좀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게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확진자 속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제일 문제이긴 한데요. 굉장히 빠릅니다. 3월의 속도를 좀 2월과 3월 사이에 있었던 속도를 보게 된다면 100명대에서 850명대까지 빠르게 늘어나는데 1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일째 200명 이상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추이의 어떤 숫자와 속도의 움직임이 아, 이거 재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일단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외부 적으로의 움직임에서 유가와 환율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유가는 일단 최근 들어서 급등락이 있긴 3월에 급등락이 있긴 했었지만요. 50달러 미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식이 유가를 또 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안정적이지만 여기도 계속 변수의 요인으로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어떨까요?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일단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부분은 달러 대비 원화가 1180원대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이 확진자의 추이가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에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관망하는 자세를 지켜본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3월 달에 움직임이 현재로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 나온 소식을 보면은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소로 지금 현재 이들의 움직임도 계속 살펴봐야 될 추세입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믿고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요인이 있는데 S&P 500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비이성적인 강세다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부담스러운 요인도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요인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확진자 급증 추이 최근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증가할 때도 백신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면서 지수는 계속 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니 일단 금융시장에서 확진자 추이와 관련된 부분의 반영도는 예전만큼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S&P 500의 강세를 또 어떻게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적 쏠림 현상이 나타냈던 종목들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애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가 됐고요. 미국 상장사 최초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금액으로 치면 2,300조 원을 넘는 그런 시가총액인데 일단은 이런 쏠림 현상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계속 받쳐주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겟을 봤을 때는요. 지금 온라인 시장 쪽의 성장이 여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겟은 역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여전하구나. 우리가 산업의 변화를 보는 데 있어서 계속 초점을 맞춰갔던 부분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면은 지수의 상승도 이해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느 정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요인이 됐는데요. 오늘 좀 달랐다는 게 좀 문제였죠. 자. 일단 대형주의 약세가 좀 많이 눈에 띄었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 우리 시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요소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풀리냐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도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 중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비록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비메모리 TSMC SMC에 이어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까지도 시가총액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에서의 주목도가 높지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는 자꾸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최근 들어서 나타났던 IBM 쪽에서의 파운드리 사업 여전히 고객사 지금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성장 동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시장은 이것을 받아들일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실적적인 면에서는 메모리 쪽에서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접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SK하이닉스의 하락과 삼성전자의 하락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들어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됐던 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모건 스탠리가 조금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모건 스탠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차 전지 기업들의 약세가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서의 결론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기업들의 지금 주가를 보게 된다면 향후에 4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는 24%의 2차 전지 기업의 성장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요. 여기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은 아마 배터리 데이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시장의 흐름 또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유동성입니다.
계속 점검이 되고 있지만 연준 쪽에서도 더 이상 유동성을 풀만한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개인의 유동성과 그리고 정부 쪽 그리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 소식이 하나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얘기가 됐는데요. 2분기에 가계신용 그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주택담보대출 역시 많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빨갛게 쳐준 부분 기타 금융중개회사 쪽이 증권사 중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담보대출도 많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용으로 현재 잔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권사 여력뿐만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많이 좀 은행 쪽으로 돈을 많이 빌려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유동성의 움직임을 경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얘기도 다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 지원은 계속 이뤄지겠지만 금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과연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점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요소를 살펴보자면 열 가지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추이를 살펴보면서 주식시장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상과 현재 시장에서 체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요. 3월 같은 급락 장세를 대비해야 될지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앞서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어떻게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현상은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도 포인트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지금부터 애널리스트와 또 증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현 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아까 만났는데 이렇게 웃고 있을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냥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법 많이 하락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얘기를 했는데 수급적으로 일단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3월 장세, 2월과 3월 장세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대거 좀 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월과 같은 급락장이 나올까요? 3월달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고요. 네네. 3월달에도 사실은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실적 대비 좀 고평가돼 있었던 사안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슈가 불거졌고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요인은 뭐였냐면 그 셧다운 문제였죠. 셧다운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가 준비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뭐 정부가 돈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3월 같은 장이 오려면 그때와 그때처럼 유동성이 시중에 없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이러한 유동성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뭐 3월같이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돈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빠질 때마다 살려고 하는 수급주체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3월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들은 하고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네. 뒷말씀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한 분 더 좀 얘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지금 화상을 통해서 연결을 해봤는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80포인트 넘게 하락했어요. 코스피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오늘 같은 하락을 최근 들어선 보지를 못해서 심리적으로는 더 압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무겁게 드려보겠습니다. 예, 앞서서의 질문 그대로 들어볼게요. 3월과 같은 장세를 대비해야 될까요? 혹은 3월과 지금은 다른 건가요? 3월과 다른 듯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앞서 팀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3월처럼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되기는 물론 당연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유동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3월 같은 경우 어떻게 본다라면 좀 뒤통수를 맞은 감이 있죠. 갑자기 뭐 지나가다가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오면서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3월과 같은 급락세가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비슷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잊었었던 것들이 있죠. 네. 유동성의 힘이 대장이고 유동성에 의해서 기업의 실적이건 뭐건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시장은 기다리면 오른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분들에게 심어줬다라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종목에 따라서는 엇갈리는 그런 품목들이 나올 텐데 저는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SK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총도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요 며칠 급락을 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들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따라서 코로나19 수준까지 SK하이닉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시장에 있어서 핵심은 기업의 이익인데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히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과는 다르겠지만 이익의 차별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종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소장님께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음봉이 나타나는 게 너무 좀 가팔라요. 따라서 일단은 코로나 이전은 주식시장이 횡보하다가 코로나로 해서 푹 빠졌다고 V자로 반등했다라면 이제는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1조 넘게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3.6%나 밀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개인의 매수세가 상대적인 강도가 약해졌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내가 종목을 사서 무조건 수익이 났었던 상황에서 이제 야 이거 고점에 내가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면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차이 매물들이 되고 취해야 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는 상방향으로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벌어질 수 있는 이제부터는 조금 차별화되는 장세가 벌어질 확률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 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한데요. 받아서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예,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니까 실물 경기와 너무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과의 괴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간극은 언젠가는 좀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인가라는 부분인데 아직 맞추려면 멀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는 지금부터 부분인데. 벌써부터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빠지면 매수하겠다라는 주체들이 좀 많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거를 좀 주도를 해줘야 되는 게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은 글로벌 경제 자체가 별로 안 좋고 특히나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없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말은 외국인의 액티브 쪽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패시브 자금들은 외국인들은 유입이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사주는 그런 자금들은 유입은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종목에 한해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뭐 1조 정도 샀었던 그런 사례처럼 액티브 펀드들의 해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정도의 손해는 그러면 개인들이 따라야 되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뭐 신용장고, 신용 그 공여 한도가 거의 풀로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신용융자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볼 때 더 산다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예탁금이 좀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흐름 등이 뭐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빠진다기보다는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은 다음에 하반기 불확실성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준비의 과정으로 어떻게 본다면 앞서서 장 소장님은 종목 슬림화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조금 더 제한된 유동성을 가지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신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종목 중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많이 올랐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더 갈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감일까요? 시장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어떤 거죠? 당장 네. 이제 이번 내일 끝나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준비돼 있는데 트럼프발 불확실성. 그러니까 뭐 대선을 연기해야 된다. 대선에 대한 승복에 대한 문제, 대규모 그 소송 문제. 이게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된다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9월 달, 10월 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버리면 지난번에 S&P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핵심 요인으로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돼버리면 미국발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자체의 하향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덜 빠질 겁니다. 그리고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시장 자체에서 한 발 물러서 주는 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예,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 차 소장님,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지금 좋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운수장비 쪽에 매수세가 있는 걸 보니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종목의 슬림화라는 관점 혹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서 팀장님 말씀 막판에 하신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네. 지금은 시장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어떤 물론 그 슬림화 현상들은 추후에 벌어질 문제고 일단 우리가 증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중합주까지서 차트 모양을 보면 떨어지는 칼날 모양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저도 증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또 이 논조가 바뀌었죠.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논조가 바뀐 마당에 있어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조금 더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점에 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확인하고 사겠다. 일단 조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3월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긴 나오는데 급락은 안 나오니 내가 빨리 사서 조정 받을 때마다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주식에 물리는 게 서둘러서 주식을 사셔서 그러거든요. 조정 시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조금 느긋하게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이익이 많이 났으면 한번 좀 실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향후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시고 하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서 팀장님과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어차피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고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도 많고 시장의 불확실 요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수급적인 공백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은 일단 미국의 11월 3일 날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의 이제 대선 이후에 트럼프의 행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우리나라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만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더 끌어올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런 구간이 도래할 때까지는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서두르지 말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타이밍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자 쪽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중간에 사뭇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두 분이 모두 같은 의견을 좀 주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도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상현 팀장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앵커 리포트 중심으로 일단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3월의 급락 장세를 대비를 해야 될까? 3월과 같은 그런 흐름에서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